야, 무전 앞에 홍매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거 분홍빛이죠? 이건 붉은색이 아니고. 야, 정말 이쁩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고로 멋진 매화 다섯 그루 중에 한 그루인데요. 예, 선암매라고 하죠, 여기 있는 게. 예,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무전에 있는 매화들이 300에서 350에서 620년 정도 된 매화들인데요. 지금 여기 이 매화는 활짝 피었네요. 활짝 피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무전 담장길 옆으로 나 있는 이 선암매들 또 지금 좀덜핀것 같기도 하고요. 아, 매화 향기가.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 잡아 보겠습니다. 매화 향기가 아주 좋네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매화 명소죠. 여기가. 제가 아니고 대견. 한번 감상해 보세요. 홍백도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고매하고 우아한, 소박하면서도 그런 매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 매화가 바로 이 매화입니다. 여기 선암매라고, 선암사 있는 매화. 뒤에 있는 건, 뭐 별로 수령이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자, 역광으로 한번 내려가면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선어그루가 굉장히 오래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굉장히 멋진, 이 품격이 다르죠, 다른 매화들하고는. 매화향이 은은하고, 벌들이 지금 벌 날아다니는 소리 들립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벌 소리. 예, 이게 꽃이 지금 많으니까, 아니, 꿀이 많으니까 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이 매화도 아주 좋은 매화네. 예. 그다음에 이건 좀덜핀것 같고요. 덜핀 것도 있고. 지금 역광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10시경이어서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았네요. 아까 이게 제가 이 매화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키가 작아서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참 멋있네요. 이것도 이쁘네요. 그죠? 네, 한번 보세요.
예. 고매한 인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승이. 제가 각광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진짜 멋있네요. 지금 제가 지금 각광전 안으로 들어와서 찍고 있거든요. 담벼락 밖으로. 예, 여기가 진짜 멋있습니다. 예. 와, 흐드러지네요. 담 너머로 매화 보이십니까? 네. 이야, 정말 멋있네요. 지금 역광이긴 한데요. 그래서 밖에서 찍는 거하고 또 다른 맛이 있네요. 야, 한번 보세요. 이 안에도 새소리도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새소리 들립니까? 매화 꽃도 있고, 매화 향기도 있고, 아, 정말 멋있네요. 이 안쪽에도,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매화가 있습니다. 아, 참 멋있네요. 지금 이 건물이 무전인데요. 무우전, 근심이 없는 집이다. 그런데 이 주변에 지금 보세요. 현판 무우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집 주변으로 이렇게 담벼락으로, 예, 매화가 잘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남사 오시면 무우전 쪽으로, 대웅전 뒤쪽에 무우전 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스님이 계시니까 조용히 왔다 가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게 지금 서남사에서 가장 큰 오래된 매화인데요. 600년 된 서남매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가까이. 이야, 지금 뭐 완전 고목인데요. 이렇게 큰 매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한번 아래 밑둥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야. 새소리가 들리고, 자, 제가 밑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무가 큰지 제가 지금 밑으로 지나가도 끄떡이 없습니다. 반대쪽에서 또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600년 된 서남매인데, 서남사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입니다. 정말 고귀하고 고매하고 그런 품격이 느껴지네요. 백양사 구불매도 멋지던데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감상하세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퇴색한 이 석가래와 한번 매화가 어울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이것도 또 다른 멋이네요. 네. 아주 멋집니다. 아, 여기에도 아주 예쁜 매화가 있네요. 아, 이것도 좀 멋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담장의 얼굴을 쫙 내밀고 있는 매화들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매화들이 쫙 피어 있네요. 보세요. 늙어가지고 이제 꽃을 조금밖에 겨우 피우지 못하는 고매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고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분홍색 매화를 피우는 여기 두그루가 또 있네요. 이쪽에 정말 이쁩니다. 이야, 여기에도 진짜 예쁜 매화가 하나 있네요. 분홍색인데요. 얕은 분홍색. 네. 아, 진짜 이쁘네요. 아,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멋진 매화가 있네요. 네. 자, 여기에도 아주 멋진 매화가 있네요. 지금 담장 너머에서 찍고 있는데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광이라 잘 안 잡히는데요. 예, 바로 얘거든요. 지금 이 친구인데 아, 멋있네요. 얘도 한번 보세요. 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좋기 4,500년은 될 것 같은 그런 매화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품위를 잃지 않고 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이런 매화의 모습을 닮으면서 늙어가고 싶습니다.